그룹 동방신기가 일본 아레나 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8 물결표사인 토마로 물결표사인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8 물결표사인 투모로우 물결표사인을 지난해 9월부터 일본 10개 지역에서 33회에 걸쳐 진행했다. 총 68만 관객을 동원해 동방신기의 굳건한 인기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한 오사카 공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쿄세라돔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방신기의 뛰어난 라이브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무빙 스테이지, 열기구 등 공연장의 규모감을 살린 화려한 무대 연출이 더해진 초호화 공연으로 관객들을 완벽하게 매료시켰다. 더불어 동방신기는 정글, 정글, 트리거, 트리거, 일렉트릭 러브, 일렉트릭 러브 등 작년 9월 발표한 일본 정규 앨범 더마로 수록곡부터 젤러스, 젤러스, 대호, 다이스 기다타 슬래시 정말 좋아했다 등 싱글 발표곡, 유노유노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버닝다운, 버닝다운, 최강창민의 서정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In a Different Life, In a Different Life 등 솔로 무대까지 총 27곡의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3월 서울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TVXQ 콘서트-서클-샵사인 웰컴 동방신기 콘서트-서클-샵사인 웰컴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